그래도 노병찬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 4세트에 7이닝, 8이닝에 연거푸 3점, 4점을 냈었다. 예. 송콘태 이 득점에 감이 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초반에 좀 점수를 많이 몰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5세트 출발. 비롤 위마지 선수가 초구를 치겠습니다. 아, 오늘 놓치지 않습니다. 초구는 앞으로 이 포메이션은 좀 쉬운 걸로 예. 이제 멘트를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두 선수 모두 첫 이닝에서 이 초구들은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LPBA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배치가 이 방법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큐의 스트로크가 아직도 이렇게 좀 남자 선수들처럼 빠르게 예. 안 나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자, 이제 일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었는데요. 아, 야, 빠져나갔습니다. 한 점. 세트 초반이 아주 중요한 지금 노병찬 선수죠. 예. 정교한 길을 선택했어요. 오픈 브릿지 잡았습니다. 회전 없이 두께 하나로 지금 각을 만들어내겠다요. 예. 좋습니다. 잘 만들어냈습니다. 예. 오히려 조금 네, 컨디션이 저조할 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뭐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교한 그런 공을 성공시키는 것이에요. 이런 게 좀 두세 차례 반복되면은 예. 에너지와 자신감이 동시에 그렇죠. 또 회복됩니다. 자, 4세트 7, 8이닝에서 연속 3, 4득점으로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흐름을 좀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정교한 두께 맞아야죠. 빨간 공 왼쪽으로. 좋아요. 네. 연속 득점. 날카로운 두께. 공이 그리고 이제 모였단 말이죠. 모였는데 예. 뱅크샷을 가긴 가야 되는데 에이. 자, 노병찬 선수로서는 반드시 잡아내야 하는 5세트 경기. 지금 흰 공 왼쪽 맞고 쿠션 한 번 더 맞고도 있습니다, 지금. 예. 들어갔어요. 직접 맞는 건 득점. 직접 맞으면 최상이죠. 예. 어. 자, 1이닝에서 단숨에 4득점 올린 노병찬 선수입니다. 적공을 아주 예리한, 정확한 옆돌리기를 구사한 이후에 다시 한번 흐름이 한번 오지 않을까. 예. 예, 지켜볼 일이죠. 안전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공이 다시 모이는데요. 잘 가네요. 득점! 5점 하이런. 아, 공 모였지만 뱅크샷으로 풀어내기는 좀 네, 어려운 배치입니다. 예. 하지만 붙어있는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가 딱 나와 있어요. 이런 옆돌리기는 지금 돌렸을 때 3, 아니면 좀 짧게 들어와서 5 쿠션 괜찮네요. 오, 들어갔어요. 6점째입니다. 야, 질 줄 아는데요. 네. 필요한 건 하이런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이런까지 네. 나왔어요.
리버스로. 야, 멋진 길. 네. 야, 잘 봤어요. 2, 3, 4세트에서 봤던 노병찬 선수가 아닙니다. 네. 예. 얇게 밀어서 또 이게 좀 상단으로 밀어주게 되면 이런 리버스는 또 길어지는 효과가 나거든요. 예. 그 효과까지 완벽하게 표현하면서 세트 좋은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노병찬 선수가 포쿠션 이후에 흰 공의 오른쪽을 노리는 거죠. 와, 오, 밀고 들어가는데요. 네네. 들어갔습니다. 네. 야, 엄청난 폭발력. 9점째. 3뱅크 두 방 포함해서 9점 나왔는데. 아, 이게 노병찬 선수가 이런 장면 다시 만들어내기 좀 쉬운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예. 네, 그래도 힘을 한번 내줍니다.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네. 예. 이 공이 3 쿠션으로 바로 들어가야지 일단은 네, 흐름은 연결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 이게 들어갔으면요. 준결승에서 퍼펙트를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자, 하지만 충분히 많은 점수, 9점을 얻어냈습니다. 뭐, 공이 스트로크 구조가 지금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짧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회전을 처음부터 더 많이 주고 출발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예. 득점. 자, 이제는 위마지가 추격전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틈 사이를 봐야죠. 아, 직접 들어가는군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상대의 아주 좋은 페이스에 위마지 선수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위마지 선수도 지금 뭐 초반부터 9점을 맞긴 했지만 이번 세트를 따내야 된다는 걸 뭐 예.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대회전. 아, 여기서 노란 공이 키스 납니다. 방해를 합니다. 예. 오늘 참 충돌 많이 일어나죠. 뭐 위마지 선수. 여러 차례 났죠. 그 충돌에 의해서 뭐 득점까지 되는 장면도 한 두어 차례 났고요. 예. 노란 공이 여기서 먼저 지나가고 내 득점이 됐으면 예.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같이 보는 그 관중석에서 굉장히 탄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위마지 예. 선수의 큐볼에 많은 사람들의 그 기운이 예.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서 일단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네, 타이밍을 못 맞췄습니다. 예. 첫 이닝에서 9점의 다득점을 해냈습니다만 이어지는 이 이닝에서는 공타. 노병찬. 네. 노병찬 선수가 위험을 직감했죠. 네. 몸이 막 갑자기 굳었습니다. 공의 움직임에. 길게 5로 늘어뜨렸죠. 자, 가는데요. 야, 득점 이어집니다. 좋은 점수입니다. 이 점수. 내 공이 일목적구보다 왼쪽으로 높이 있었고 거기서 두께 처리하는 게 좀 쉽지 않았던 일목적구 붙어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걸 정확히 맞춰내면서 다음 공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투력 상승하죠, 이러면. 자, 자세를 풀었다가 다시 취하고 있습니다. 빨간 공이 좀 신경 쓰였죠? 예. 야, 이건 야, 지금 절묘하게 예. 키스를 피하면서 그렇죠.
지금 빼내긴 했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180이 돌면은 내공도 같이 옆돌리기가 되면서 충돌 가능성이 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 바로 3쿠션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단을 좀 줘서 공을 좀 감아서. 아, 이게 대회전으로. 아, 여기서는 유마지 선수 좀 과감하게 3쿠션으로 감아치기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뒤돌리기가 뭐 충돌이 예. 확실히 빠지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치고 나서 아 하고 뒤늦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분 또 이 선택의 게임이죠. 맞아요. 길이 열 땐 뭐 다섯 개의 길이 올 때도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맞습니다.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걸 골라야 되고 그런 게 또 어려움 중에 하나죠. 예. 노병찬. 들어갑니다. 네. 100점. 공이 지금 표정으로 봐서는 뭐 간단하게 쓰진 않았다라는 것 같은데, 네, 골치 아픕니다. 흰 공을 일목적으로 한다라는 건 지금 충돌의 그 위험이 있다. 그걸 제거하면서 붙어 있는 이목적을 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아우, 잘 찾아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네, 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노병찬 선수가 힘 있는 스트로크로 좀 잘 풀어냈습니다. 예. 스코어는 11대5. 충돌 제거와 득점까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깔끔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예. 이제 길이 열렸죠. 많이 돌아서 코너 쪽으로 들어갑니다. 득점. 1이닝에서 9점 하이런 기록한 뒤에 편안하게 이번 3이닝에서 벌써 연속 득점. 3점을 기록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배치예요. 예. 지금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흰 공, 빨간 공 오른쪽을 쳐서 뒤돌리기를 탁탁 짧게 돌려서 어떻게 해보는 건데 예. 그 방법 자체도 확률이 낮아요. 근데 만일 노병찬 선수의 노란 공이 쿠션에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이건 흰 공을 향해서 원백 넣어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붙어 있기 때문에 백스핀 먹이기가 지금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큐를 약간 뒤를 들어서 끄는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방법보다는 선택은 리버스예요. 예. 3는 없고 지금 포쿠션을 가야 되는데요. 네. 중간에 일목적구가 방해를 해버리네요. 3점 기록했습니다. 좀 성공하는 비롤비 마즈. 자, 이 5세팅에서는 매 이닝마다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더블 스코어로 뒤져 있는 위마즈. 네, 원백크 가는데요. 빨간 공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빠졌어요.
약간 얇게 맞은 거예요, 지금 예. 두께가. 한 점. 여기서 이 몸샷이 들어갔더라면 또 이번 세트의 그 흐름을 바꿀 기회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건 뭐 모험일 수밖에 없냐면 빨간 공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 공이 어떤 방향을 낼지 모르는 거죠. 예. 그 상황에서 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차피 모험인 거죠. 여기서 저 조그만 틈 사이로 빠져나갈까봐 지금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13대 6. 아. 긴 공 왼 오른쪽을 맞춰서 빠르게 비껴치기로 네, 코너를 짧게 돌리는 방법이 있죠. 나머진 빅볼입니다. 잘 쳤습니다. 네. 5세트의 세트 포인트 노병찬.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소 이닝이에요. 현재까지 만약에 이번에 끝내준다면. 예. 여기 뭐 노병찬 선수 7세트 경기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자, 있나요? 없군요. 자, 그리고. 자, 공이 가깝게 모여 있습니다. 아, 조금 덜 지켰죠. 네. 워낙에 부드럽게 찍어 놨는데, 예. 두께를 조금 더 얇게 맞았어야 돼요, 두께가. 들어가면 이게 다음 공 나오는 상황이죠. 노병찬 선수의 5이닝인데요. 세트 포인트. 마지막 한 점이 나올지. 여기서, 오, 살짝 전했습니다. 스트로크 되면서 약간 좀 미스성의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네. 좋습니다. 6점 성공. 자, 한 점을 따라갑니다. 길게 파이브를 노리죠. 다시 득점이 나오면서 8점째. 이목 좋고 두께가 조금 불편하게 맞았습니다. 예. 이제 이럴 땐 노란 공 오른쪽을 쳐서 장장단으로 길을 만드는 게 가장 수월하죠. 좋은데요. 다시 득점.
침착하게 한 점 한 점씩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점수를 쌓고 있습니다. 네. 10점이 됐습니다. 이제 유마지 선수도 해볼 만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지금 같은 게 내공이 아래쪽에 있지만 이 공이 자연스러운 자연각으로 된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안다라는 게 중요하죠. 예. 리버스를 선택합니다. 자, 근데 뭘 쳐도 골치 아파요. 지금 리버스도 빨간 공이 횡단으로 이목적골 또 공격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지금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도 리버스를 선택했어요. 빨간 공이 횡단으로 공격하는 건 피해냈고. 자, 잘 가는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야, 대단하군요. 네. 정말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죠. 빨간 공의 움직임을 보면. 예. 자,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위마즈. 네, 고난도의 리버스를 성공시키는 위마즈 선수입니다. 지금도 커버를 그리면서 네. 장 쿠션쪽으로 좀 빠져나왔고요. 노란 공 처리가 잘 돼야죠. 아, 저는 대회전을 가는 줄 알았더니 비껴갔어요. 이제 힘이 문제죠, 힘이. 마지막 이 힘이 문제입니다. 자, 올라오는 힘, 올라오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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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갔어요. 네. 야, 6점 하이런. 아, 여기서 무회전으로 비껴내면서 네, 큰 확률을 향해 다가갔는데 적중됐습니다. 찍어치기죠. 거부가 좀 밋밋한데. 자, 짧아집니다. 짧아집니다. 네. 많이 짧아졌어요. 거부가 좀 밋밋했어요. 6점. 노병채 선수 또다시 세트 포인트가 좀 쉽지 않게 왔는데요, 지금. 야. 오늘 위마지 선수의 큐를 D를 세워서 찍어치기. 맛세가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 자, 노병찬 선수 입장에서 이번에 못 끝내면 더 위기감이 들 수 있겠는데요. 아하. 지금 뭐 내공의 진로를 확인도 하기 전에 예.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자, 이제 7이닝. 뭐 길은 뭐 거의 정해졌습니다. 노란 공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짧게인데 예. 이제 정확한 그 정밀한 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죠. 아, 더 짧게 만들지 못하네요. 야, 두 쿠션. 네. 이렇게 되면 위마지 선수도 이제 뭐 이번 세트의 마지막 기회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예. 회전을 너무 많이 뺐어요. 두께 강약 괜찮았는데 여기서 더 짧게 가게 하는 건 이제 오른쪽 회전의 양이 좀 필요하다 했거든요. 예. 자, 마무리를 해줄까요, 노병찬 선수? 회전 있어요. 네. 스핀볼이 완벽하게 구사됐습니다. 자, 회전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노병찬 선수. 위마즈의 추격을 뿌리치고 5세트를 따내면서 3대2로 일단 추격을 해냅니다. 네. 자, 지금 가슴 철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